이 시간에는 콩순이 콩나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순이 콩나미 아이 남녀 커플인데요. 기본 티셔츠랑 기본 바지 만들기, 기본 원피스 만들기를 강좌를 올려드릴게요. 먼저 콩순이 콩나미의 도안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 올려져 있을 겁니다. 오늘 촬영을 하니까 이틀 후에나 아무래도 도안이 올라갈 듯 싶어요. 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도안을 다운받아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안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도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안을 출력하셔서 위에 제가 센치를 표시해놨어요. 이 센치가 정확하게 맞으면 제대로 도안이 출력이 된 겁니다. 도안대로 출력을 하셔서 필름지를 저는 뭐 두꺼운 도화지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필름지가 도안을 뜨기에 굉장히 좋아요. 필름지를 도안 위에다 올리시고요. 도안 선대로 그려줍니다. 티셔츠는 반만 그릴 거예요. 반을 도안을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서 그리시면 한쪽이 나오니까 이렇게 반만 그리셔서 중앙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몸통 부분은 전체를 다 그릴 겁니다. 도안 선대로 그대로 필름지를 위에다 두시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가위로 오려주세요. 필름지를 사용해서 도안을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도안이 망가지지가 않는 장점이 있어요. 필름지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도안을 출력해서 붙여서 오려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모두 오려서 몸통, 다리, 팔, 바지, 티셔츠 준비해 주세요. 몸통 도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은 30수 강목을 사용하고요. 강목천, 아이들 옛날에 기저귀천이에요. 강목천을 두 장을 겹쳐 놓으시고, 몸통이랑 팔, 다리를 연필로 그려줍니다. 두 겹으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도안을 필름지를 위에다 놓으시고 연필로 도안 선대로 그대로 그려주세요. 양쪽에 한 1cm 정도 시접을 두시고 사방으로 시접을 두시고 도안대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몸통 한장 그리시고요. 다리는 두 짝이기 때문에 두 개. 이 도안과 도안 사이에도 여유분을 어느 정도 남겨두신 다음에
도안을 그려주세요. 너무 바짝 하면 나중에 자를 때 시접이 없으니까 바느질을 해서 잘라둘 시접을 한 1cm에서 한 1.5cm 정도 여유 있게 간격을 두시고 도안을 그려주시면 돼요. 다리는 두 짝이니까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게 하시면 원단이 조금 더 작게 들어갑니다. 도안을 자주 자꾸 그리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처음에는 너무 도안을 천을 아끼지 마시고 여유 있게 좀 넉넉하게 간격을 두시고 도안을 그려주세요. 다리 두 짝이랑 팔. 콩순이하고 콩나미의 도안은 몸통 도안은 똑같습니다. 몸통, 다리 두 짝, 팔두 개를 각목천에다가 그려주세요. 옷 도안을 그려볼게요. 옷 도안은 가지고 계시는 천을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으신 다음에 막혀있는 쪽을 위에다 두시고요. 이렇게 도안을 막혀있는 쪽에 그대로 바짝 붙여서 밝은 색깔 원단은 연필로 그려주시고요. 원단이 어두운 색을 쓰실 때는 연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초코펜이나 볼펜 같은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밝은 색이기 때문에 연필로 도안 선대로 그려주시고요. 도안이 반쪽이기 때문에 중앙을 표시하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서 반대쪽도 그려주세요. 막혀있는 쪽에 도안을 바짝 붙이셔서 도안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자 거, 남자 거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바지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바지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자아이는 속바지기 때문에 각목천에다가 바지를 도안을 그릴 거고요. 각목천에다 도안을 그릴 때는 항상 연필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단에다가는 연필로 하시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초코펜이 없으신 분들은 볼펜으로 쓰셔도 됩니다. 볼펜으로 바지 도안은 원단 두 장을 겉간끼리 겹쳐 놓으시고요. 도안을 이용해서 양쪽 사방으로 시접을 1cm 두시고 도안 선대로 그대로 그리신 다음에 반을 그리시고 중심을 표시하셔서 반대쪽도 넘겨서 한쪽에 바지를 도안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안 그리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마 도안은 한 장으로 된긴 천을 준비하세요. 7cm 가로 40cm에서 뭐 45cm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폭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7cm에서 40cm 천을 치마 천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